to get up.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지 인기 가요 톱10. 유재필의 느낌 있는 클래스로 오늘의 주인공 소개합니다. 온앤오프 클래스 유재필의 느낌 있는 클래스 필이 팍팍 오는 온앤오프 클래스입니다. 2017년 가요계의 혜성처럼 등장한 보이그룹이죠. 밝은 컨셉의 온과 강렬한 컨셉의 오프 모두 찰떡 소화해냈고요. 한 계단 한 계단씩 성장하더니 로드 투 킹덤에서 이분들의 포텐이 터졌습니다. 이번 앨범 스핀오프를 통해서 역대급 기록을 줄줄이 세우고 있는 명곡 맛집 온앤오프 클래스. 오늘은 감성 리더 효진, 레몬 보이스 MK와 금주의 인기가요 톱10 달려봅니다. 가자! 넌 왜 거기서 있어? 이리 와 내 옆에 있어. 개그맨 유재필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재 느낌 필 느낌 있는 남자 제 필이에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드디어 두 분 모시게 되네요. 온앤오프 전체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라이즈업. 안녕하세요, 온앤오프입니다. 켜졌어요. 더 잘생긴 분부터 개인 인사 부탁드립니다. 아, 전가요? 먼저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온앤오프의 온팀 리더 그리고 메인 보컬을 맡고 있는 효진입니다. 안녕.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른오페 레몬 목소리 MK입니다. 방금 약간 트로트 창법. 맞습니다. 우리 MK씨는 뭐 트로트도 잘하죠 뭐. 너무 잘하죠. 아니 레몬 보이스로 가실 거예요? 플라워 MK로 가실 거예요? 아, 고민하다가 그래도 네. 제 타이틀이 레몬이 맞는 것 같아서 네. 레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몬으로. 네. 와, 정말 플라워 MK도 너무 좋았는데. 감사합니다. 이번에 제목이 참 생소하고 어려웠는데 그래도 생소했지만 음원 차트 1위라고 딱 떴을 때 진짜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효진 씨가 뭐 다 이게 퓨즈들 덕분이다 뭐 이런 이야기 했는데 맞아요. 그때 그 1위 딱 들었을 때 느낌 어땠습니까? 사실 뭐 제이어스가 그때 먼저 얘기를 꺼냈거든요. 예. 근데 멤버들 정말 다 안 믿었어요. 저는 뒤에서 듣고 에이 아니겠지 하고 그냥 찾아봤는데 진짜 맞더라고요. 딱 봤을 때 진짜 기분 저는 솔직히 그걸 표출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 MK씨 어땠습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깜짝 놀랐는데 저희가 걱정이 많아야 잘 되는 그런 네, 얘기가 있어요. 저희들끼리 얘기하는 게 있는데 걱정이 많아야 돼. 아, 그래 설마 이게 진짜 1등인가? 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했는데 다들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 진짜 너무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음원 차트 1등 계단돌이라는 네, 정말 차근차근 밟았을 때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은 두 분이 주인공이라서 온앤오프가 주인공이라 이런 주제를 골라봤습니다. 오우. 그룹명이 네 글자인 예전 가수, 그룹명이 네 글자인 요즘 가수, 온앤오프 뭐 이렇게 블랙핑크 뭐 이런 식으로 크로스 차트로 이어드릴 거예요. 팀명이 네 글자인 예전 가수부터 시작합니다. 신나는 연주와 힘나는 보컬에 힘이 절로 났죠. 음악으로 에너지 충전해주는 밴드 럼블피쉬가 팀명이 네 글자인 예전 가수 7위 차지했습니다. 으라차차 흐르고 있습니다. MK씨가 얼마 전에 사랑니를 뽑았는데 네.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는데 네. 이게 생각보다 많이 붓더라고요. 그러니까 화면에는 또 더 붓게 나오고 맞아요. 그래서 진짜 많은 우리 팬들, 퓨즈들이 걱정을 했는데 네네. 그때, 그 아플 때 으라차차 나에게 좀 힘이 되는 말 한마디 해준 멤버 누굽니까? 멤버. 뭐에 좀 힘이 났습니까? 이게 막 좀 퉁퉁 부어있는데. 일단은 다들 너무 귀엽다고 해줬고요. 사탕 먹고 있는 거 같아요. 사탕이라고. 귀여웠어요. 놀리는 거 아닌가요? 귀엽다고. 놀리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어떤
멤버 딱 한 명만 꼽아주세요. 아, 효진이 형 알겠습니다. 아, 왜요? 효진 씨의 어떤 얘기가? 아, 제가 뽑은 직후에 회사에 왔는데 네? 이게 피가 계속 났어요. 네. 근데 많이 걱정해주더라고요, 옆에서. 그래서 효진이 형을 선택했습니다. 효진 씨는 사령님 뽑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뽑았는데 막 부을 정도로 그렇게 심한 건 아니었었어가지고 네, 아니, 저 같은 경우에 사랑니가 그 네? 의사 선생님이 난이도가 상 중에 상이라고 하셨거든요. 아, 네. 난이도가 아, 상 중에 상. 네. 네. 그래서 많이 찢어가지고 여기를 네, 많이 좀 이렇게 벌어져가지고 피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 네. 이제까지 고생 많았습니다. 예, 앞으로 또 효진 씨한테 더 잘해야 되겠네요. 이제 사랑니 빼셨으니까 사랑하시는 건가요? 아니, 휴즈랑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사랑하고 있잖아요. 아, 사랑하고 있으니까 첫키스에 네. 기억 그 첫 네. 소절 아, MK씨의 네. 좀 부탁드려요. 제가 아, 너무 알겠습니다. 듣고 싶었습니다. 음악 사진 내려주신 카메라 보시고 첫 소절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띵동 왔어 이 분위기가 맞겠지. 와이 떨려 막 두근두근해. 네. 와. 나 이거 진짜 너무 듣고 싶었어요. 아이,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효진 씨, 효진 씨 파트 잠깐 불러주세요. 네. 내 파트. 잠깐만. 기억이 안 납니까? 5, 6 후렴 부려볼게요, 후렴. 네네네. 5, 6, 7, 8 입술과 입술이 닿았을 뿐인데 세상이 달라 보여. 와우! 아, 진짜 너무 좋은 곡이라서 여러분 많이 검색해서 들어봐주세요. 계속해서 들어봐주세요. 팀명이 네 글자인 요즘 가수 7위 공개합니다. 명곡 맛집 온앤오프가 돌아왔습니다. 듣기만 해도 시원한 물속에서 헤엄치는 기분이 들어요. 청량미 200% 장착한 온앤오프가 팀명이 네 글자인 요즘 가수 7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가자! 와! 꽃빛 스위밍 흐르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 곡입니다. 아, 지난 SBS 인기가요에서 예, 우리 네. 효진 씨의 손수건이 떨어지면서 예, 정말 MK 씨의 순발력이 빛났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방송사고 느낌이었던 건가요? 아니면 네. 안무 중에 안무가 손수건이 떨어졌는데 언제 알았어요, 효진 씨? 그거 떨어진 거 떨어지고 바로 알았어요? 제가 떨어뜨리고 나서 떨어진지 몰랐는데 뒤로 돌아가면서 알았죠. 네, 맞아요. 준비하고 그때. 있을 때 알았죠. 네. 그럼 사실 MK가 먼저 본 거예요, 그럼? 아, 그게 제 파트가 딱 나오고 나서 그렇죠. 끝나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앞에 보이는 거예요. 네. 제가 의도한 게 아니고 네. 정말 있길래 그냥 찾는데 너무 멋있게 네. 차가지고 암호처럼 된 거군요. 야, 이거는 그게. 정말 효진 씨가 그린 큰 그림인가 싶을 정도로 그 나중에 어떤 생각 들었어요? MK씨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러게요. 저는 조금 이제 거기서 떨어져 있는 걸 보고 네. 아, 이거 잘못 밟으면 미끄러질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뒤에 본인 파트가 또 있어서 네. 나오면서 사실 찰 수도 있었죠. 네, 그렇죠. 근데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갔지 했는데 알고 보니 나중에 보니까 MK가 그렇죠. 찾더라고요. 아~ 멀리 찾습니다. 야, 우리 MK씨 그거 싹 보통 이렇게 차도 맞아요. 안 밀려나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맞아요. 아주 시원하게 찾았잖아요. 그렇죠. 그때 기분 어땠습니까? 아, 너무 잘 미끄러져가지고 이렇게 순서원이 아, 순서원이? 네, 그래서 너무 기분 좋았어. 안 문 줄 알았어요. 아, 평소에 정리정돈을 잘 하시나 봐요. 아, 눈앞에 있으니까 바로 찾으시죠. 네, 맞아요. 잘해요. 아~ 그렇죠? 뭐라고? 안 들려요. 아, 효진 씨의 손수건인 건 알았어요? 아, 몰랐죠. 아, 이거 누구 건가 생각했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일단 이제 위험하니까 바깥으로 쳐준 거고 감사의 인사 전하셨습니까, 효진 씨? 아, 제가 진짜 그거 보고 네. MK 진짜 멋있다. 멋있었어. 약간 이 얘기를 몇 번을 했어요. 멋있었어요. 아, 네. 진짜 감사합니다. 아, 이거 오늘 얼굴 보고 멋있다고 한번 감사하다고 직접 좀 전해주세요. 좋다. 예. 아, 민규나 진짜로 그때 진짜 너무 멋있었고 오늘따라 굉장히 잘생겨 보이네. 아이, 고맙네. 아이고, 고맙다.
아이 고맙네요. 아 그리고 이제 안무 처음에 시작할 때 물병 세우기가 네. 있습니다. 아, 맞아요. 이제 정말 그 물병 세우기는 아육 때부터 정말 물병 세우기 효준 씨 장면 제가 많이 봤는데 아, 그렇게 네네. 시작은 MKC부터였나요? 그 물병 세우기가 그죠? 어 그렇죠. 저희가 사실 많이 하진 않았지만 네. 효진이 형 연습을 진짜 많이 했어요. 아. 그 던지는 거를.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처음 무대 때가 더 긴장이 돼요? 아니면 많이 이제 한 요즘이 더 물병 세우기가 긴장이 돼요? 사실 긴장은 안 되는데 네. 이게 진짜로 어떻게 보면 약간의 실력도 들어가지만 어. 운도 필요하거든요. 네, 맞아. 운도. 네, 그래서 진짜로 무대에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연습을 해요. 아, 연습은 네. 계속 하시는 거예요? 계속 하고 있어요. 그게 손에 익었는데도? 네, 이게 근데 전보다는 확실히 성공률이 많이 높아져가지고. 아, 당연하죠. 오. 아니, 그리고 실패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바로 세우니까. 네.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 실패한 것도 귀여움으로 네. 승화시키는. 아니, 그래서 이게 물론 딱 세워지면 너무 스타트가 기분이 좋지만 네. NKC가 한번 어느 날은 세우는 걸 해보시면 어떤지. 그럼 안무 동선 네. 엉키나요 그러면? 아니요 그러진 않은데 사실 제가 성공률이 많이 낮아요. 아 연습 부족이시구나. 네. 아 요거 물 세우기 됩니까 지금? 어 지금 어, 돼요 지금 돼요? 됩니까 이 테이블에서? 해보겠습니다. 네 뭐 안 되면 세우면 되니까 하나 둘 셋.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효진 씨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네 물이, 그냥 편안하게. 예. 물이 좀 많나요? 물이 많은데. 아 네, 하나 둘 셋. 역시! 이거 개인기 개인기 뭐야 와 어떻게 된 거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연습한 자와 아닌 자의 차이구나 여러분 퍼포먼스에서 많이 확인 부탁드립니다 와 보이는 라디오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꼭 봐주세요 꼭 봐주세요 와, 자 계속해서 팀명이 네 글자인 예전 가수 유기 공개합니다 와 똑 닮은 두 아이가 무대 위를 찢어놨었죠. 가요계 쌍둥이 형제 랑현, 량하가 팀명이 네 글자인 예전 가수 6위 차지했습니다. 학교를 안 갔어. 학교를 안 갔어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팀명이 네 글자인 요즘 가수 6위 공개합니다. 빛나는 비주얼의 심쿵 빛나는 춤선에 또 한 번 심쿵합니다 가요계의 별 아스트로가 팀명이 네 글자인 요즘 가수 6위 차지했습니다 아스트로 올 나잇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빈 사나씨가 유닛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오, 두 분이 함께 유닛 한다면 어떤 느낌으로 하고 싶어요? 어 사실 이제 MK랑 저랑은 보컬 스타일이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예. 어 그치만 온앤오프의 곡은 저희 둘 다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그렇죠. 만약에 나온다면은 뭐 보컬도 많이 살릴 수 있으면서 예. 어 뭐 퍼포먼스도 약간 살리는 그런 그쵸. 곡이 좋지 않을까 MK 씨 뭐 하고 싶어요? 작사가 입장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 곡을 쓰는데. 효진이 형이랑 같이 하게 된다면은 네. 사실 전통적인 뭔가 발라드 느낌을 해보고 싶고 좋다 네, 좀 동선 없이 네, R&B 그렇죠. 그런 노래도 해보고 싶어요 맞아 그러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이번 콘서트 지금 뭐 준비 지금 잘 안 거의 안 하셨죠? 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빨리 하시네 아 그러면 두 분의 무대는 저희가 기대해도 될까요? 아니면 마음을 비우고 있을까요? 아 이번 콘서트에선 이번엔 또 이제 합동 콘서트다 보니까 네. 다음에 저희 단독 콘서트를 할 때 네. 좋은 무대 보여드릴게요. 맞아요. 저희가 뭐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감성적인 그런 보컬로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하고 싶어요. 자, 계속해서 팀명이 네 글자인 예전 가수 5위 공개합니다. 몽환적인 멜로디와 음색에 푹 빠지게 됩니다. 목소리로 유혹하는 뮤지션 러브홀릭이 팀명이 네 글자인 예전 가수 5위 차지했습니다. 러브홀릭의 러브홀릭
공명과 이 가수가 같습니다. 온앤오프라는 예능 프로그램 혹시 봤어요? 아, 봤어요, 아, 봤어요.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온앤오프를 검색하면은 이게 두 개가 같이 뜬다. 동시에 떠요. 아, 동시에. 아 진짜 맞아요. 그 프로그램 진짜 우리 온앤오프가 이제 얼마나 오래됐는데 지금 3주년이 넘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맞아요. 혹시 그래서 그 프로그램 보면 온이 나오고 오프가 나오잖아요. 거기도. 네. 그래서 요즘에는 활동 중이지만 활동 안 할 때. 네네네. 네, 네. 지난 한 10개월 동안 오프의 생활은 어때요? 숙소 생활 어떻습니까? 어떤 느낌입니까? 일단 늦잠을 자서 너무 좋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연습실에 가요. 가면은 또 이제 저희가 원래 활동을 할 때는 활동할 곡들을 많이 연습하는데 예. 이제 그 이제 비활동기 때는 예. 저희가 이제 장점들을 좀 살릴 수 있을 만한 연습을 많이 하거든요. 아. MK 같은 경우에는 작곡을 좀 많이 하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노래 연습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준비하면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군요. 네네네. 예능 프로그램 혹시 MKC 같이 나가고 싶은 우리 효진 씨하고 같이 나가고 싶은 프로그램 있어요? 저는 정글의 법칙. 어, 네. 정글 왜요 왜요? 아 우리 효진 정글. 씨. 네. 아 우리 효진 씨 좀 생각해 주세요. 정글의 법칙. 아니 제가 벌레를 안 무서워요. 네. 벌레도 잡고 하는데 이제 네. 숙소에서 벌레 퇴치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네. 벌레 퇴치 담당. 네. 그래서 네. 같이 가면 케미가 잘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우리 효진 씨 힘들지 않을까요? 아니요. 가봐야죠. 괜찮아요? 힘들 것 같은데 열심히 할게요. 아, 벌레 퇴치 담당이 있으니까. 네. 네. 아 그럼 효진 씨는 같이 나가고 싶은 프로그램 있어요? 혹시 MK 씨랑? MK랑요? 민균이 가 달리가 진짜 빨라요. 네? 런닝맨 한번 같이 가서. 그래, 내가 빠르다고. 제가 런닝맨. 도망가고 아 이게 제가 저도 저는 빠른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네. 나쁘지 않거든요. 네네. 근데 항상 놀리고 도망갈 때 잡혀요. MK한테. 아, 맞아 그래요. 뭘 잘 잡네요. 그 네, 벌레도 맞아요. 잘 잡고.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사람도 잘 잡고. 사람도 잘 잡고. 효진도 잘 잡고. 아, 나중에 런닝맨에서 두 분의 활약을 꼭 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제작진 여러분 연락 주세요. 온앤오프 효진 MK입니다. 자 계속해서 팀명이 네 글자인 최근 가수 5위 공개할게요. 작사, 작곡, 악기 연주, 보컬까지 싹 다 해내는 아티스트입니다. 청춘을 노래하는 청춘을 노래하는 밴드 데이식스가 팀명 네 글자인 최근 가수 5위 차지했습니다. 오늘 컨셉이죠?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흐르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효진 씨가 원래 이 리딩 굉장히 좋거든요. 오늘따라 이상한 효과 꼬이네요. 오늘따라 왜 우리 MK랑 같이 떨려요. 떨려요. 아니, 오랜만에 나와서 그런지 긴장을 했나 봐요. 아니에요. 우리 너무 잘합니다. 효진 씨랑 항상. 아 이번 그 영케이 씨가 뭐 에릭남, 정세훈 씨 뭐 많은 분들하고 뭐 곡도 주고 뭐 네. 곡 작업하고 있는데 네. 이번에 우리 NKB 씨도 네, 다섯 네. 곡을 곡 참여했잖아요. 아, 네. 아 칭찬해요. 야, 감사합니다. 다섯 곡. 이 중에서 효진 씨, 네. 아 정말 이 곡이 최고다. 우리 작업한 곡들 중에 다섯 곡 중에 메인 보컬이 봤을 때 우리 네. MK가 이 곡은 정말 참 잘 만들었다. 두고두고 들어도 네. 한 곡만 추천해 주세요. 저희 가장 좋은 곡. 네, 저는요 개인적으로 신세계라는 곡이 있어요. 진짜 좋아요. 저는 이 노래가 와 저의 최애 곡입니다. 네네. 정말 MKC 진짜 인정. 아 예, 감사합니다. MKC 마음에는 본인이 곡 작업했지만 뭐가 제일 베스트예요? 사실 저도 똑같아요. 그죠? 그죠 신세계인데 예. 이거는 사실 가장 빨리 쓴 곡보다는 가장 빨리 써야만 했던 곡. 왜? 그래 맞아. 이게 로드 투 킹덤을 준비하면서 예, 굉장히 준비하면서 썼던 곡이어가지고 그렇죠. 이게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네. 근데 네. 완성도는 이렇게 높으니까 너무 좋아 진짜. 아이, 감사합니다. 지금 나오는 노래 맞죠? 맞아요. 정말 너무 진짜 멋진 곡을 작업해 주셔가지고 그때 행복했어요. 로드 투 킹덤 보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노래가 또 네. 그 차트에 올랐었어요. 맞아요. 처음으로 네. 저희가 잠깐 올랐다가 네네 맞아요. 네.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맞아요. 비주 사랑해요 한번. 비주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에너지 밀리면 안 되겠어 오늘. 잠시 후 4부 이어드려요. 박소연의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현의 러브게임, 금주 인기가요 탑텐, 개그맨 유재필씨, 온앤오프의 MK 효진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끝난 뒤에 영상 보실 수 있어요. 네이버 SBS 라디오 에라버 너튜브 계정을 통해서 보실 수 있는데요. 너튜브 검색창에 온앤오프 러브게임 혹은 온앤오프 박소현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팀명이 네 글자인 예전 가수 4위 공개합니다. 하락천사도 멋지다는 걸 보여준 추억의 아이돌이죠. 강렬했던 블랙 비트가 팀명이 네 글자인 예전 가수 4위 차지했습니다. 블랙비트 날개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팀명이 네 글자인 요즘 가수 4위 공개합니다. 세상 사람들! 네! 이 노래 주인공이 우리 선배님이에요! 와우! 네, 온 세상에 자랑하고 싶은 우리 선배님! 오마이걸이 팀명이 네 글자인 요즘 가수 4위 차지했습니다. 오마이걸 살짝 설렜어 흐르고 있습니다. 네, 9월 초쯤 있을 콘서트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너무 설렌단 말이에요. 이제 준비 지금부터 천천히 해나가고 계신 것 같은데 합동 무대도 있을 것 같아서 오마이걸과 예, 스포 좀 부탁드립니다. 스포 해주시나요? 해주시나요? 있는 건가요? 있죠. 있긴 있죠. 살짝 해드리자면요. 네네네. 저는 일단 보컬이잖아요. 네. 보컬 무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기대돼요. 선곡은 아직 안 됐나요? 됐지만 비밀입니다. MK씨 뭐 개인 무대 살짝 스포 부탁드립니다. 개인 무대요? 네. 개인 무대. 아니, 본인이 하는 거. 아 저요? 네. 한마디로 설명드리자면 좀 귀엽다? 큐트. 네, 큐트. 이번 활동도 너무 귀여운 모습 많이 봤는데 그리고 전체 있잖아요. 예, 오마이걸과 또 상관없이 온앤오프의 무대 한 몇 곡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으면 좋을까요? 한 다섯? 아, 네, 그 정도. 네네네. 컴플리트 하시나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사랑하게 될 거야! 사랑하게 될 거야! 근데 사랑하게 될 거야! 사랑하게 될 거야! 한 말 줘요! 네, 예, 사랑하게 좋습니다. 네, 사랑하게 될 거야는 아마 아마도 여러분 여기까지 요 정도 스포를 해드리고요. 아마 네. 또 지금부터 준비해서 약간의 뭐 수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맞아요. 그래도 이제 큰 그림을 여러분께 스포를 해드렸습니다. 맞아요. 바뀔 수도 있어요. 네. 콘서트 기대하고 있을게요. 자, 계속해서 팀명이 네 글자인 예전 가수 3위 공개합니다. 하나 둘 피워 오는 어린 시절 동화 같은 별을 어스키한 보이스와 거친 느낌의 연주의 합이 찰떡이죠. 올해 데뷔 25주년을 맞은 락밴드 크라잉넛이 팀명이 네 글자인 예전 가수 3위 차지했습니다. 밤이 깊었네 흐르고 있습니다. 크라잉넛이 올해로 데뷔 25주년입니다. 와... 어마어마한 숫자죠. 상상이 안 가는 숫자인데요. 온앤오프도 3주년이 얼마 전에 네. 지났습니다. 맞아요. 서로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감사의 인사 뭐 이런 거 좀 전해주세요. 감사 인사요? 네. MK가 네. 저는 할 말이 있는 게 네, 좀 서로의 눈을 보는 건가요? 아니, 좀 해줘야죠. 왜냐면 네. 서로 괴롭힌 얘기만 우리가 들어가지고 그 민경주 네, 서로 괴롭힌 얘기 말고 이번에 좀 감사 인사죠. 눈을 보면서 좀 쓰담쓰담 하면서 한마디 네, 해주세요. 좋아요. 민경아 진짜로 너가 온앤오프에 또 작곡 작사에 또 많이 참여를 해서 그럼. 좋은 곡 만들어줘서 너무나 고맙고 그래. 정말로 나는 내가 온앤오프가 됐다고 했을 때 정말 너무 잘 됐다고 생각이 든 게 노래를 들을 때거든. 진짜로 그때도 너가 항상 작곡에 참여했었으니까 앞으로도 잘 부탁하고 너무나 고맙다. 사랑한다고 한번 안아주세요. 안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한번 안아줘.
안아줘야죠. 안아줘. 사랑한다. 엄청 좋아하시네. MK 씨 엄청 좋아해. MK 씨 네. 살짝 설렜어 나. MK 씨도 한마디 하셔야죠. 우리 감성 리더한테 한마디 해줘요. 일단은 사실 데뷔하기 전부터 너무 얘기도 많이 잘 들어주고 네. 또 저희 멤버들 한 명 한 명 잘 케어해주는 그런 리더예요. 항상 너무 고맙고 또 지금까지도 항상 고생하니까 앞으로도 더 고생하다. 열심히 합시다. 앞으로도 고생하자. 아니 앞으로도 열심히 하자뇨. 예. 앞으로는 안 괴롭히고 사랑해줄게 하고 한번 허그해주세요. 그래. 해주세요. 예, 사랑해. 되게 수줍게 해. 되게 수줍게 안아주세요. 두 분 앞으로 멋진 또 활동과 케미 저희가 네. 계속 기대하고 네. 있을게요. 네. 계속해서 팀명이 네 글자인 요즘 가수 3위 공개합니다. 파워 청순, 격정 아련에 이어서 청량 마녀, 컨셉마저 흡수해낸 걸그룹이죠. 매번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여자친구가 팀명인 네 글자인 요즘 가수 3위 차지했습니다. 여자친구 애플 흐르고 있습니다. 여자친구 유주씨의 별명이 애칭이 여제리입니다. 여자친구 중에 제일 이상하네. 여제리? 여제리. 그래서 우리 MK씨도 약간의 그 4차원의 매력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예, 이거 뭐 서로 괴롭힌다고 하니까 효진 씨는 효진 씨대로 MK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하고 또 반대 입장은 형, 나한테 잔소리를 또 너무 많이 한다. 이 누구 예. 말이 맞는 겁니까? 사실 뭐 민균이도 저를 많이 괴롭히고요. 예. 저도 MK를 많이 괴롭히고 서로서로 네. 네. 서로 예. 괴롭힘 중에 뭐가 제일 힘듭니까? 이거 말했대. 그런 거 해주세요. 네. 그런 거 좋아요. 그냥 이제 제가 좀 사실 머리가 조금 이게 있어요. 비교적. 그거 돼지면서 되두라고 한다고. 번갈아가면서. 그거 이제. 그냥 제가 MK 씨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해드린 거예요. 이제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효진 씨가 어떤 얘기 해줬으면 좋겠어요. 잘생겼다. 잘생겼다. 한번 해주세요. 잘생겼다고. 전 맨날 해요. 잘생겼다. 잘생겼네 오늘. 맨날 이상한 노래 불러요. 어떤 이상한 노래 뭐요? 예, 가사를 바꿔가지고. 예. 뭐 안돼. 한번 불러주세요. 어떤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이에요? 개사해서. 예. 민균이는 정말 잘생겼고. 이거 잘생겼고를 다른 바꿔서 이 반대. 아니야. 잘생겼고 아니 못생겼고라고 하는 거야. 제가 장난으로. 근데 나 지금 이 목소리에 녹았어. 나 완전 녹았어요 지금. 너무 멋있는데 MK 씨도 뭐 작사 작곡 워낙 잘하니까 뭐 하나 멜로디 만들어서. 효진이는 잘생겼고 즉흥인가요? 즉흥? 뭐 효진이 뭐 하나 만들어주세요. 짧게 한 소절만. 한 소절만. 네, 즉흥 느낌으로. 요 네. 효진이 형 돼지고 잠깐만 돼지 돼지라고 이거 안 되잖아요. 꿀꿀 돼지 꿀꿀 돼지 꿀꿀 돼지 많이 많이 드시나 봐요. 효진씨가 꿀꿀 돼지. 예. 돼지 그래 나 돼지 할게. 응, 돼지야 난 돼지다. 이렇게 두 분의 그래서 민규 씨는 얘기를 하셨고 또 효진 씨는 뭐가 제일 괴롭습니까? 민규 씨의 많은 괴롭힘 중에 민규니가 가끔씩이요. 네? 뒷목에다 뽀뽀를 하고 도망갈 때 참 스킨십을 좋아하시네요. 그렇지. 그러면 똑같이 한번 하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이게 진짜로 약간 뭔가 약간 그렇지 축축해져요. 왜 그러시 이게 제가 왜 그래요? 그 뒷목에 뽀뽀하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네. 반응이 너무 재밌으니까 또 하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리액션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 나 뭐 어떤 마음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계속해서 놀리고 싶은 그 마음. 맞아요. 너무 정말. 귀엽게 잘 받아주시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리액션 때문에. 앞으로 두 분의 또 케미 어떻게 진전될지. 상상하셨죠. 상상하셨죠. 기대됩니다. 혹시 효진 씨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있어요? 고맙고 앞으로도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텐션이 올라요. 저희가. 네, 그렇죠. 오르죠. 활동하거나 이러면은 그러니까 가끔씩 피곤하거나 그러는데 또 옆에서 놀려주고 하면 주변 사람들 다 웃어요. 그렇죠. 네, 또 그렇게 그게 된다면은 저는 놀려도 얼마든지 좋습니다. 네. 좋아 좋아. 효진 씨, 예, 네. 뭐 인정하시죠? 맞아요, 인정합니다. 예, 팀의 에너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네, 맞아요. 그냥 내 리더 한 몸 희생한다. 네.
저도 언제든지 뭐. 네, 언제든지. 네. 예, 열린 마음으로. 계속해서 팀명이 네 글자인 예전 가수 2위 공개할게요. 무대 위에서는 멋짐 폭발하고 무대 아래에선 예능감 폭발하는 힙합 뮤지션이죠. 여전한 팀워크를 자랑하는 에픽 하이가 팀명이 네 글자인 예전 가수 2위 차지했습니다. 에픽하이 플라이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팀명이 네 글자인 요즘 가수 2위 공개합니다. 다섯 명의 끊임없는 노력과 믿음으로 정상에 우뚝 섰죠. 9년차 보이그룹 뉴이스트가 팀명이 네 글자인 요즘 가수 2위 차지했습니다. 트러블 뉴이스트입니다. 뉴이스트는 또 팬송이 많은 그룹으로 유명한데요. 이번에 또 우리 메시지 이야기를 맞아요. 안 전할 수가 없잖아요. 예. 가사 작업 이제 한 거 뭐 보고 또 계속해서 듣고 하면서 아 이거는 우리가 만들었지만 내가 만들었지만 이 부분이 나는 개인적으로 참 마음에 든다. 예. MK 씨. 예. 어디 어떤 가사 제일 마음에 듭니까? 이제 랩 파트 중에 예. 그 나도 모르게 매일 웃고 있어라는 부분이 설렌다 설레. 네, 사실 평소에 많이 웃을 일이 웃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예. 근데 매일 너를 보고 웃는다라는 걸 웃는다는 게 뭔가 설레고 좀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좋아요. 네, 맞아요. 네, 효진 씨는 메시지 중에 어떤 가사가 제일 뭐 본인 파트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 파트 될 수도 있는데 후렴 부분에 네. 이제 후렴 부분이 좋은 것 같아요. 숨이다는 거리에 너와 눈을 맞추고 네. 약간 이런 부분들이 네네.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마지막에 막 곧 만나자 이런 것도 네, 너무 만나자. 인상적이었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 팬송 작업 많이 해주시고 뮤직비디오 이야기 좀 하자면 이번에 네. 카우보이 모자 쓰고 효진 씨 네. 나왔는데 총알이 이렇게 거꾸로 들어오는 장면 있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카메라 기법이에요? 아니면 현장에서 어떤 게 찍은 건지? CG입니다. 컴퓨터. 갑자기. 아 이런 거 이렇게 솔직하게 알려주시면. 그러면 촬영할 때는 별 어려움 없이 촬영했어요? 네, 계속 총만 이렇게 들고 있어가지고. 아, 뭐 혹시 어려운 장면 있었습니까? 카보이 그 뮤직비디오 열차 안에서 촬영하면서. 저는 제가 사실 프리스타일 댄스가 안 돼요. 예. 근데 이번 뮤비 촬영을 제가 제일 처음으로 예.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때 이제 한 노래를 틀어주시고 프리스타일로 춤을 추라고 하시는 그게 있었어가지고 네. 그게 가장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부담스러워서 네. 아, 그 춤이 프리스타일이었던 거예요? 그 중간중간에 나오는 춤추는 예. 분도 있는데 프리스타일 댄스였어요. 아, 그게 이제 가장 마음에 좀 부담이어서 네. 네, 너무 힘들었었어요. 아, 무릎 꿇고 이렇게 내려오는 뭐 이런 장면들은 괜찮았습니까? 아, 그 연기하는 네. 부분이요? 네, 그런 부분은 사실 큰 어려움은 없어요. 연기는 쉽다. 아, 우리 효진 씨는 뭐 연기에도 너무 잘할 스타일이니까. 예전에 그 라디오에서 성우분들하고 막 연기하고 그랬잖아요. 네네, 맞아요, 맞아요, 너무 맞아요. 잘하니까. 예, 일취월장이란 말이 효진 씨 두고 하는 말이에요. 진짜. 아, 네, 감사합니다. 예, MK 씨는 이번에 네. 뮤직비디오 촬영하면서 이게 머리에 뭐 네. 쓰고 뭐 그런 맞아요. 것들 어려움 없었어요? 그 두 건을 쓰고 했는데 네. 그 이번에 좀 처음 써봤어요. 예. 근데 생각보다 머리 간지럽더라고요. 머리가 아 그날 머리 땀나서 네 땀나서 그런 거죠? 네 좀 그래서 많이 이렇게
아이고, 와, 가려웠어요. 네. 아니 근데 머리 좀 작은 사람 멤버한테 좀 그걸 씌워주지. 저 작긴 하거든요. 작긴 한데. 작아 작아. 우리 MK 작아. 네, 작아 작아. 남아서 긁은 거야. 그렇지 그렇지. 작아요 작아요. 그래서 혹시 뮤직비디오 우리 피즈들한테 아 요 장면은 조금 고생했다. 좀 눈여겨서 봐달라 하는 장면 있습니까? 어 군무하는 부분이 네. 그 제 개인 신에서 원래 주변에 물이 있었어요. 네. 물이 튀어가지고 춤추다가 미끄러질 뻔한 네. 그런 것도 있었고 사막에서 찍었는데 네. 그 아, 모래 폭풍같이 확 흩날리잖아요. 네. 네. 거기서 막 휘날려가지고 눈도 막 들어가고 입도 막 들어가고 근데 그 모래가 그거 막 다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막 샤워 다시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막 이런데 그거 어떻게 해요? 아 이게 어. 진짜로 막 거기 위에서 춤을 추니까 먼지가 많이 날리더라고요. 네. 모래 아, 모래 그게 다 들어가죠. 예. 근 입 안에서도 침이 삼키는데 모래 맛이 나고. 아이고. 네, 그게 너무 힘들었었어요. 사실. 그, 다 그렇죠. 참고 견뎌낸 다음 씻는 거예요? 아니면 중간 중간에 씻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아 이거는 씻을 수 없고 그냥 아, 한 번에 계속 맞아요. 쭉 하고 나중에 이제 물을 마시거나 그런 식으로 해결을 했었어요. 아 MK 씨도 입 안에 모래 다 들어갔습니까? 그렇죠. 하다 보면은 이렇게 씻잖아요. 네. 그럼 모래가 네. 진짜. 아 근데 그 모래에는 그 벌레들도 같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했는데. 혹시 벌레 보셨어요? 봤어요. 야, 이게 네. 맞구나. 진짜 그렇더라고요. 아, MK씨는 못 봤어요? 전 못 봤어요. 아, MK씨한테 좀 잡아달라고 하시지. 아, 근데 크지 않아가지고. 네. 네. 그리고 몇 마리 없었어요. 이게 제가 물, 그 뭐냐, 앉아서 처음에 시작을 해요. 네. 그때 밑에 봤는데. 오, 그, 벌레가. 예, 네, 있더라고요. 신기하다. 몰랐어요. 있었어 진짜로. 네. MK 씨는 벌레가 무서워서 도망가나 그쵸? 봐요. 그렇죠. 벌레는 없네. 도망간 거고 효진 씨한테 간 거죠. 네. 그런가 봐요. 네. 다음에는 벌레 좀 부탁드려요. 네. 잘 잡아주시길. 네. 네. 자 계속해서 팀명이 네 글자인 예전 가수 1위 공개합니다. 내가 데뷔곡부터 수많은 소녀 팬들을 모으기에 충분했습니다. 레전드 아이돌 동방신기가 팀명이 네 글자인 예전 가수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동방신기 허그 흐르고 있습니다. 아 이런 거 우리 효진 씨가 나중에 불러도 진짜 너무 잘 어울린다. 아, 이 노래 좋아하죠. 그죠? 맞아요. 근데 가사 조금 기억 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기억 안 날 것 같은데. 맨 처음 부분. 어, 생각나요? 네. 맨 처음 부분? 네. 기억나요? 네네. 오! 그때 불러볼까요? 와우! 야, 너무 바로 된다, 바로 나 된다. 너무 듣고 싶어서, 너무 듣고 싶었어요. 5, 6, 7, 8. 하루만 네 방에 침대가 되고 싶어. Oh, babe. 오, 오, 베이비 이게 딱 내려주네요. 오, 베이비. 나 너무 좋아. 눈, 코, 입 한 소절 그 저 커버한 거 너무 좋았는데 눈, 코, 입 한 번 좀 불러주세요. 와, 눈, 코, 입까지 가나요? 네. 너의 눈, 코, 입 날 만지는 네 손길 작은 손톱까지 다 실수했어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와. 너무 멋있었는데. 너무 멋있는데. 아, 아쉽다. 아, 다시 한번 하실래요? 아, 다시 해도 되나요? 아, 네. 그럼요. 5, 6, 7. 키를 좀 높일게요. 네. 5, 6, 7, 8. 너의 눈, 코, 힘 날 만지던 네 손, 길, 작은 손톱까지 다. 와. 여전히 널 느낄 수 있지만. 와! 아 이거 콘서트에서 해야 될 걸 우리한테 다 보여주시네요. 여러분 근데 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커버한 거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봐주시고 와. 우리 MK씨 예. 제가 한 두 소절만 부탁드리면 지금 딱 떠오르는 음악 있습니까? 가사 생각나는 음악 있어요? 그 이제 그 베스트 마시멜로우 선배님이라고 있는데 예. 그 해피어라고 있어요. 아, 네. 너무 좋아요 저 그 노래. 아세요? 해피어. 네 행복 하라는 이제 네 그런 두 소절만 가사 기억나죠? 네 보겠습니다. 6, 7, 8 Lately I've been thinking I want you to be happier. I want you to be happier. 아, 감사합니다. 와, 이 노래가 진짜 저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진짜 너무 근데 느낌이 너무 다르고 아, 진짜. 그쵸, 아, 이 노래가 뮤직비디오 같이 너무 그죠? 알죠? 네. 아, 마음을 울리는 이제. 맞아, 맞아. 역시 두 분 너무 행복했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팀명이 네 글자인 요즘 가수 1위 공개합니다.
흩어져도 빛나지만 뭉쳤을 때 더더욱 빛나는 그룹이죠. 찐 팀워크 자랑하는 에이핑크가 팀명이 네 글자인 요즘 가수 1위 차지했고요. 덤더럼 흐르고 있습니다. 축하 축하. 오늘 캐릭터 제대로 잡았어요. 스쿠빗 스위밍을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할 텐데요. 효진 씨. 네.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아, 효진 씨가 원래 이 코너도 가장 오래 했고 많이 했고. 네, 맞아요. 근데 오늘따라 예, 뭐 중간에 멘트 실수들이 좀 있어가지고. 네, 많았어요. 아, 저 준비하신 줄 알았어요. 너무 그 타이밍들이 너무 좋은 타이밍들에 이렇게 해주셔서. 컨디션 괜찮아요? 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아, 또 죄송스럽네요. 아니. 아, 너무 많이 웃어가지고 재밌고. 예. 팬분들도 좋아하셨을 거예요. 네, 아 이제 몇 주 활동 남겨두고 있는데 우리 퓨즈들한테 안 더듬고 잘할 수 있죠? 네? 한마디 남겨주세요. 아, 네네네. 좋습니다. 퓨즈들 진짜로 이제 저희가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퓨즈들 직접 만나지 못해서 너무나 아쉬워요. 아쉬운데 그래도 저희 정말 힘내서 멋있는 무대 그리고 또 이제 에너지 넘치는 무대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네, 몇 주 남았습니다. 또 메시지랑 곡 들으면서 퓨즈들 마음도 많이 달래주시기 바라겠고. 네. MK씨 한마디. 네, 저희 이제 온앤오프 11개월 만에 또 컴백을 해서 스쿠빗 스위밍으로 돌아왔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효진이 형하고 저 또 불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불러주세요. 오늘 재밌었어요? 아,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저도 네. 너무 재밌었어요.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MK씨? 효진이 형 말 더듬는 거. 재밌다 재밌다. 오늘 두 분의 환상적인 호흡 너무 재밌었고요. 끝으로 퓨즈 사랑해요로 마무리할게요. 둘, 네. 셋. 퓨즈 사랑해요.